현미채식은 만성통증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통증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 통증이 있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현상이죠. 통증이 생기는 부위는 아주 다양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죠. 흔히 생기는 곳이 이제 목이 아프고 또 어깨가 아프고 등이 혹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픈 뭐 이런 이제 통증이 주로 이제 흔하지요. 만성 통증에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요, 현미채식에 들어 있는 어떤 성분들이 그러니까 통증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하는 또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을 그런 자극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또 좀 순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현미채식에 이제 많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은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 자극에 대해서 조금 둔하게 만들어 줍니다. 칼슘이 부족하면은 아주 경련이 생깁니다. 경련이라는 것은 신경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과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마그네슘 같은 것도 경련할 때 이게 마그네슘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고 폭력성이 이제 좀 증가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현미채식에는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한 이런 이제 성분들이 동물성 식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어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많이 누그러뜨리고 그렇습니다. 참 인상 깊었던 것은요, 83세 나는 할머니인데 한 7개월 동안 아랫배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참 여러 병원에 많이 가서 돈도 들여서 이 진단도 받아보고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런 이 검사상의 이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배가 아파서 늘 이제 고통스러웠는데 현미채식을 3주를 했습니다. 3주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70%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아, 현미채식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줄 자기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현미채식을 해서 이런 만성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기분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상당히 일관성 있는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통증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통증 때문에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미채식하고 나서 수술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족저근막염이라 그래서 발바닥이 아파서 걷기가 상당히 힘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미채식에서 난 사람들 제가 좀 많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성통증이 있으면 주로 진통제를 쓰지요. 그리고 또 심하면은 부신피질 호르몬제까지 쓰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몸이 많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현미채식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죠.